예,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 프린트를 보세요. 계약의 성립이란 타이틀이 있어요. 계약이 뭐죠? 성립 1페이지. 그러니까 항상 받으시면 맨 왼쪽에 제목이 뭔지를 잘 보란 말이야. 그 제목들을 하도 안 보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장이 생겨. 그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 체결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립했죠? 자, 무효, 유효. 갈수 있습니까? 자, 시험에 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지금 방금 전에 계약이 성립했다 했잖아, 지금. 그럼 그 성립했는데 계약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이 유효하다. 아, 지금 방금 전에 계약이 뭐 하면 성립했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이 전제를 깔았잖아. 그렇고 뭐라 그랬어? 계약이 성립하면 유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예? 효력이 뭐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단 말이에요. 이거 왜안 지은 줄 아세요? 계약했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계약을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에서도 불구하고, 효력이 뭐야?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계약 성립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맨 왼쪽 제목이 뭐예요? 뒤집어져 있네. 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성립했다고 해서 꼭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죠. 힘들면 총칙을 기억해 봐. 성립 요건이 있고 불성립 성립 있었잖아. 성립한 후에 뭐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에? 그러니까 성립하게 되면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맨 마지막 걸 보란 말이야. 맨 마지막 게 뭐예요? 계약 체결사항 과실 돼 있는데 거기도 할 말이 많을 텐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제가 거기다가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라고만 딱 적어놨단 말이야. 무효가 됐단 말이야. 그럼 아까 이 계약이 서로 뭐 해가지고, 응? 약정해서 매매가 효력이 있었죠. 아까 효력이 있었잖아. 그럼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가? 대금 채권 효력이 있고, 이쪽은 재산권 채권 효력이 있잖아. 그럼 갑의 대금 채권 효력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채무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들어갈 거라고요. 채무 뭐다? 갈 거란 말이야.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뭐야? 채무? 그럼 을은 채무자야, 채권자야? 돈이니까. 무슨 자야? 채무자란 말이야. 그럼 채무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귀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란 말이야. 귀. 그럼 여기 뭔가 스트레스 있겠지? 그럼 또 이쪽 가봐. 이 사람 재산권 채무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갑이
갑이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갑이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잘못으로 만약에, 있죠? 만약에 이행하지 못하면, 무슨 단어가 떨 거야, 이거? 채무보다 불이행이 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잘못이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갈 거란 말이야, 여기. 그럼 이쪽에 이제 돈을 못 주는 거. 예? 돈을 못 주죠? 그럼 이제 그 2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해제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야. 해지 있죠? 그러면 거기 법정 해제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야. 무슨 해제권? 자, 그 위에다가 법정 해제권보다도 더 큰 글자로 채무 불이행을 쓰셔야 돼요. 채무 뭐예요? 불이행 문제가 되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요, 그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중앙에다가 유효, 그 위에다가 성립. 그러니까 계약을 뭐 했고요, 성립도 됐고요, 그 계약이 뭐 해야 돼요? 그 계약이 유효다는 것은 뭐야? 각자 채권적 효력이 있단 말이야. 갑의 대금 채권 유효, 그럼 상대방은 대금 채무가 있잖아. 채무를 이행하자면 뭐가 되는 거야? 채무 불이행이다가 되지. 또 왼쪽, 그러면 을은 뭐가 있어요? 재산권 채권 있죠. 그럼 재산권 채무 있지. 안 주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돈을 못 주면 채무불이행 중 왼쪽 가면 이행지체란 말이 있어요. 이행지체란 말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이행지체 뭐야? 돈을 못 주는 거지. 매수인 중도금 X야. 써봐. 지체 위에다가. 매수인이 뭘 안 줘요? 중도금을 안 줘. 그럼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아직 줄 때가 아니지. 누구만 줄 때야? 그럼 매수인만 변제기고 매도는 변제기가 아니지.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동생 관계 아니면 뭐야? 항변권이 없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지. 바로 뭐에 빠져? 그래서 이행지체라는 용어가 탁 나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지체는 중도금 못 주는 것은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죠. 왜? 이행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 상당 기간 정해서 뭘 해? 최고. 그러다 갖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법정 해제, 격시자 해제, 무슨 주의? 응?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달이 팍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답이 늦게 나온 사람도 있어. 괜찮아요. 격시자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특별한 경우 뭐야? 승낙 격시자 발신주의, 도달주의야. 그럼 7월 1일 날 편지로 발신, 7월 2일 날 도달. 그런데 7월 1일과 2일 사이에서 매수인이 얄밉게 통장에다 중도금을 납금 집어넣었어. 계약은 끝난 거야?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거야? 왜? 도달주의 때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갑이 편지를 발신하고 해제 발신하고 병한테 부동산을 팔고 계약금을 받았어. 근데 도달하기 전에 중도금 들어왔어. 그럼 이중 매매가 논의가 되는 거야. 무슨 매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도 팔고 누구한테 판 거야? 내용을 보면은 을이 나쁜 사람 아니야. 사람 골탕 먹이고 결국 뭐야? 그건 그 개인적인 이야기고 법적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명히 누구 말이 맞아? 매도인을 들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누가 옳다? 그게 법의 맹점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골탕 먹여서 나에게 뭐야? 편지 발신했는데 그 중간에 뭘 넣었어요? 돈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갑은 을과의 계약을 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 두 번째 팔아먹었잖아. 그럼 병과의 계약을 털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get to, that to, head to, head to 밖에 없어.
그럼 받은 계약금에다가 플러스 뭐야? 그 금액만큼 더해서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중 매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편지가 도달된 후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따지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법정 해지 도달됐어요. 끝났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원위치. 그래서 해제, 일시적 계약 매매 해제는 처음부터다 그때부터다 원래 상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귀 없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서로 쓰지마 서로 주고받은 것 다 원위치하는 게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 그런 얘기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니까 귀가 있든 없든 원위치 선이든 악이든 다 주고받은 거 다 뭐하기 원위치하는 게 뭐다? 원상회복이야.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왜 각자 원위치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버리란 얘기야. 원상회복은 뭐가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마라. 각각 원상태로 회복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요구하면 돼?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입증해서 요구해야 되겠지. 입증해서 요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입증해서 요구하는 게 짜증나잖아. 처음에 계약금 주면서 특약 달지요. 그때 나는 특약이 뭐야? 그래서 무슨 특약? 위약금 특약을 달았더라면 손해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 있다. 자, 이건 매수인이 뭐 안 준 경우? 중도금 안 준 경우를 얘기한 거야. 자, 그런데 우측에 매도인 잘못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행 불능 위에다가 쓰세요. 매도인 불 누가 불냈어요? 그러면 불이 난 건 대금이 아니고 재산권이죠. 이때 매도인은 채무자가 돼요. 왼쪽에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줬죠? 이때는 중도금이니까 매수인이 채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에 따라서 매도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매도인은 채권자라는 그 관념이 너무 강해. 왜? 돈 뺏기 생각 안 하거든.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났다는 것은 재산권 문제니까 매도인이 뭐다? 채무자. 그럼 채무 불이행 이다지요. 지체의 불능이야? 불능. 이행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 하면 돼요? 최고 없이 법정 해제 끝내자. 그리고 원위치. 내가 준 돈 다 뭐야? 돌려내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은 계약도 체결했고요. 그 다음 그 매매계약 효력도 있어서 갑도 대금 채권 효력이 있고 을도 재산권 채권 효력이 있잖아. 그럼 갑의 대금 채권은 을한테는 대금 채무지.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한테는 재산권 채무지. 그래서 양쪽 타고 나르면서 이행지체하고 뭐야?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그대로 뭐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아까 했었지. 응? 그러면 계약은 뭐였지만 체결했지만 계약이 무효일 때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이 유효해야지만이 각자 채권 효력이 있고 채무가 있는 거지.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야? 대금 채권도 효력 없고요. 재산권 채권도 효력 없으니까 채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불이행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그럼 법정해제란 말이 있어요? 없지요. 똑같이 생각해봐. 이 매매계약이 허가지역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매매계약이 허가지역 들어가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 허가지역이 아니면 매매하면 효력이 있잖아. 근데 무슨 지역 들어가면 뭐 받기 전까지는 계약은 했지만 효력이 없어. 저기 채권 채무 효력이 없다고. 그럼 채권 채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약속한 뭘 주지 않아도, 무슨 돈을 안 줘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저쪽에선 지체 불능 법정 해제 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정 해제란 말은 어디서 오는 거야? 아니, 둘이 계약하고 효력도 있어서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허가 받기 쓰지 마. 허가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니까 법정해제란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근데 허가 지역에서도 계약금은 준 적 있어 없어? 다 줬죠? 허가 받기 전에 해토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 해토는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해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계약금 걸고 뭐 주기 전까지 니도 싫고 나도 싫으면 끝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자, 앞으로 갑니다. 쓰지 말란 이유는 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갑시다. 자, 맨 위에 큰 타이틀 2번. 허가지역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고 그랬지. 왜? 계약하고 허가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 그 문제 안 읽어도 돼. 채무불이행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뭐도 있어야 돼? 유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계약도 하고 그 매매 채권의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문제가 생기면 채무를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허가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 안 하니까 채불로 인한 법정해제. 65페이지 65페이지 맨 꼭대기 제목 2번 있잖아요. 네? 안 읽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측에 써봐요. 우측에다가 채무 불이행 맨 우측에다 계속 냈을 거예요. 빈옆에 오른쪽 맨 우측 채무 불이행 밑에다가 이행 지체 밑에다가 법정 해제 밑에다가 원상 회복 밑에다가 손해 배상. 너무 빨라요? 뭐라고 처음에? 그 밑에다가 이행 지체 그 다음 입에서 딱 나와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맨 우측에다 채무불이행 있죠? 오른쪽에다 X 아니잖아. 무슨 지역에서? 그럼 뭐도 아니고 지체도 아니고 법정해제도 아니고 손해배상도 없겠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채무불이행이라는 이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가 나오려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고 계약이 체결 당연히 유효가 됐으니까 했겠지. 순서 기억하란 말. 계약도 뭐하고 성립도 되고 유효 일 때 채권적 효력이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 밑에 이제 3번 무슨 해제? 그 오른쪽에다 써봐. 오른쪽 맨 오른쪽에다가 이제 오른쪽이 어딘지 아세요? 예? 해약금 해제 아니 무슨 계약금 계약
밑에다가 다다다다다다 그다음 뭐죠? 해약금 해지.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다다다다 밑에다 뭐요? 해약금 해지.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위에다가 다다다다다 위에다 뭐야?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무슨 지역에서는 허가 받기 전 채권적 효력이 없잖아. 유효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요. 인간적인 약속이야. 따라서 약속대로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채무란 말은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돈 안 준다. 이행지시도 아니고 법정해도 아니고 뭐야 손해배상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뭐는 줬을 것이다. 계약금은 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는 할 수가 있다. 법정해제 한 문제 나오고요. 해약금 해제 반드시 나와요. 계약법에서. 근데 이게 무슨 지역 가서 딱 공부하면 이게 용어가 중요한 용어들이 거기 다 있어. 그래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아 시험 문제 내가 이거 나올 게 20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해서 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양을 자꾸 뭐하고 줄여 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채무 불이행 단어는 언제 쓴다? 계약도 체결하고 효력도 있을 때 채권 채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상대방이 안 주면 채무보다 불이행 단어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 두 가지가 있네. 뭐하고 뭐 이행 지체하고 뭐야 이행 불능. 자 왼손 잡으세요. 귀 손 아니야 이거. 그 왼쪽은 매수인 중독 만주는 거야. 다섯 글자보다 채무불이행 잡았죠? 그럼 네 글자 나오죠? 이행지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오른쪽은 매도인 불냈어. 채무불이행 이행 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근데 위에 채무불이행이죠? 계약했죠? 효력 있을 때 나오는 얘기야. 자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꼭 매도인 잘못으로 화재가 나는 것은 아니겠죠. 혹시 매수인이 잘못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가 잘못해서. 그래서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불능? 이거를 왜 살짝 언급했느냐면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모일 때 예? 유효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은 자 불난 원인을 볼게요. 매도인이 잘못해서 뭐가 화재가 났거나 또 누가 화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낙내 화재 또는 제3자가 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글자를 적어놓고 매도인이 불냈다 그러면 위에다가는 갑하고요 을을 써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갑을 갑을 써보고 그럼 순서를 해보란 얘기예요. 누가 불냈으니 갑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을은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도인이 불내면 갑은 잘못이 없는데 을은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갑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도 이때 갑이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지금 뭐가 불났으니? 여기 집이 불난 거니까 갑이 뭐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요 채무불이다 이다야 이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잘못이 있을 때 쓰는 게 채불이야. 자 여기 갑 잘못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잘못 없네. 그럼 채무자 잘못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불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채무 잘못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채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 원인을 보면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채무 불이행이다 하고 채무 불이행 아니다 두 가지란 말이야. 채불 아닌 것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 누구? 채권자한테 뭐가 있거나 귀가 없거나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예산은 귀가 있어. 그럼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큰 거 바라는 거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나 주라.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는 갑이 을한테 돈 요구할 수는 뭐야? 없다. 이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방금 전 했었지. 뭐다? 매도니 불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갑은 잘못 있고 을은 잘못 없잖아. 그럼 이제 채권자가 이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겠지? 쓰는 게 뭐야 이게? 아니 앞에 이게 뭐야? 이행. 을은 이행 불능이란 용어를 선택해서 진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계약을 끝내자. 법정 해지하고 그 뭐야? 내 돈 돌려주고 무슨 배상? 그럼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누가 불내거나 이제 그것이 이제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행 불능 박스 있지. 그거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위험 부담이라는 데가 있을 거야. 프린트물에 그 박스 일부러 거기 딱 맞춰놨어. 일부러 위험 부담 있죠? 후발적 불능 뭐라고 돼 있어? 계약도 했고 채권적 효력이 있다. 자, 그런데 원칙이 타이틀 제목이 뭐죠? 채무자 위험 부담 있죠? 그 밑에다가 제3자 불. 그러면 제3자가 불이죠? 그러면 왼쪽에다 갑귀 X, 오른쪽에다 을귀 X란 얘기야. 누구도 잘못이 없고, 갑도 잘못 없고, 누구도. 그 다음에 밑에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 있죠? 그거는 매수인 불이야. 누가 불렸어요? 매수인 불렸으면 왼쪽에 갑은 귀가 없지만 누구는? 을은 잘못이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서로 잘못 없으면 결국 갑은 을한테 대금 요구할 수도 없고 을은 갑한테 재산권 요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결국 돈을 못 받으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갑.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채무자 갑 대가 손실 부담한다는 이야기고, 밑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는 갑은 잘못 없고 을은 잘못 있죠? 돈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가 손실은 누가? 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년필로 지금 위에가 무슨 부담이고 박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뭐야? 아니 이행 불능 있잖아. 예? 그 전체를 이렇게 박스로 해놓으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불이 누구부터 불이야? 밑에서부터 매도인 불 위로 올라가서 매수인 불 그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게 바로 뭐다? 후발적 후불이다 그런 얘기야. 무슨 불이행이요?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가 유효무효 그럼 모두 하고 성립도 하고요 효력도 있어요 없어요?
유효를 전제로 시작한단 말이야. 계약 체결했다. 그건 뭐예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도 했고요. 효력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 후 불이니까 불난 원인은 세 가지야. 밑에서부터 누구 불? 매돈이 불냈을 때. 두 번째, 매순이 불냈을 때. 세 번째, 불. 그래서 연습을 하란 얘기야. 매돈이 불냈을 때는 결국 채무 불이행이다지요. 그럼 맨 꼭대기에 위험부담 있죠? 거기다가 쓰세요. 위험부담 위에다가 채무 불이행 화살표 아니다. 무슨 얘기죠? 아니, 위험부담 뭐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닐 때 쓰는 얘기야. 잘 봐. 갑귀X, 갑귀X잖아. 근데 밑에 이행불능 있죠? 아까 거기다 누가 불렀다고 적어놨어? 그 왼쪽에다 갑귀X, 오른쪽에다 을귀X죠. 맨이 불렀다며요. 그럼 왼쪽에다 갑은 잘못 있잖아, 귀. 근데 을은 뭐가 없어? 잘못 없죠? 그럼 위험부담에다가 왜 채무불이행 아니다를 썼을까? 위험부담 위에다가 채무불이행 아니라 썼잖아. 그것은 갑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채무자 위험이든 채권자 위험이든 갑은 잘못이 없잖아. 채무자 잘못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뭐야? 아니다고. 밑에 이행불능은 왜 채무불이행이야? 갑한테,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해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거예요? 난 그게 항상 궁금해. 그래서 잘 보면은 위험부담은 누군 잘못이 없는 것들이야. 갑은 잘못이 없어. 근데 이행불능은 갑한테 잘, 채무자 목적물 인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그 후발적 불능은 딱 때릴 수 있겠지. 그게,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때, 아 그때 이 박스 해가지고 위에 항변권하고 뭐가 있었고 위험부담 있었고 밑에 채무불이행 지체 불능 있잖아.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은 뭐하고 연관 있구나. 위험부담이랑 연관 있지. 근데 항변권은 무와 연관이 있어? 아니 동시에는 아는데. 이행지체랑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쌍무계약과 채무불이행이 합체가 된단 말이야. 쌍무계약의 동시행의 항변권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라는 용어랑 연관이 있고 쌍무계약 중 무슨 부담은?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과 딱 합치가 되잖아 지금. 거기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어디의 특질이야? 쌍무 특질 아니야? 그러니까 아, 쌍무계약하고 뭐하고 채무불이행 뭐야? 합치가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항변권은 채불 중 뭐야? 이행 지체랑 연결돼 있잖아요. 약속한 날 뭘 안 주면 중도금.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뭐가 아니고 변제기가 아니고 을은 변제기라며요. 그럼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항변권이 없잖아. 선 이행을 약속한 자가 항변권 없는 자가 돈 안 주면 바로 뭐로 들어가? 채무불이행 중 이행 지체 들어가서 상당 견정에서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면 뭐요? 법정 해지, 원상 회복, 손해배상이 날라올 것이다. 됐죠? 그럼 쌍무계약의 위험 부담은 누구는 잘못이 없는 거야? 불났잖아, 불. 갑들은 잘못이 없어. 근데 혹시 갑한테 뭐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중 이행 불능으로 가서 최고 없이 법정 해지 때리고 원상 회복, 손해배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표에 지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버리면 종이 쪽지지만 여기다 뭐 붙이면 사연 붙이세요. 아, 이게 나를 합격 불합격,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버리면 뭐야, 다시 또 1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쌍무기약 뭐하고 뭐하고 항병불하고 그게 체물냉 중 지체하고 불능 연결이 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후발적 불능 이제 조문을 보고서 이제 봐야 돼요. 앞페이지 가세요. 총칙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페이지 22페이지 거기 가니까 뭐 나와요? 큰 3번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조문, 4번은 뭐죠?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조문. 자, 가로 1번 제목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가 없는 경우? 밑에 4번을 보셔야지. 3번을 보시면서 4번을 보셔야지. 밑에 4번 제목이 뭐예요? 후발적 불능. 가로 1번 채무자한테 뭐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돼 있죠? 그러면 갑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측에 보면 23페이지는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546조 제목이 뭐죠? 이행 불능과 해제입니다. 이제 조문을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 가로 묶으세요. 자, 채무자한테 책임 없는, 아, 책임 있는 사유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거는 매도인 불, 누가 불렀다? 그러면 우측 빈 여백에다 이제 사람 두 사람을 써야 돼요. 우측에다가 갑 귀 동그라미 을 귀 X야. 갑은 뭐가 있는데, 주책 사유가 있는데 을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이때 갑은 채무자라 하고요, 을은 채권자라 해요. 왜? 돈이 불난 게 아니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546조 매도인 목적물 인도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 불능한 때에 채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이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이게 법정 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548조는 해제 효과 무슨 회복? 원상 회복만 가로 묶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51조 무슨 배상? 손해 배상. 그러니까 이행 불능 나오면 그 다음에 법정 해제, 그 다음 뭐야,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은 한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갑한텐 잘못이 있고 을은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채무 불이행 화살표 이다 라고 일단 써 놓으시면 돼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으니? 채무량 이단이다, 이다란 말이야.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왼쪽 건너가서 채무자한테 뭐가 없다고 일단 돼 있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어?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아니다 할 거 아닙니까? 참 잘못 없으니까. 자, 밑에 이제 537조가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 538조가 채권자 귀책 소유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건 매도인
매수인 잘못. 제목이 뭐야? 채권자 귀책 소연 이행 불능하냐? 그럼 누구 잘못했는 거야? 매수인 불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 왼 여백에다 갑, 귀, X, 점점점, 을, 귀, 동그라미지. 지금 어디랑 비교하는 거야? 546조는 아까 갑, 귀 있고 을, 귀 없는 거지. 근데 538조는 갑, 귀 없고 을, 귀 있잖아. 그럼 이랑 읽어볼게요. 무슨 계약? 쌍무 계약. 이 계약은 체결도 했고요. 유효할 때를 전조하는 거겠죠. 일방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자, 채무자 귀 있어 없어요? 없죠. 귀 없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상대방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네? 자, 왼쪽 빈 여백 쓰세요. 빈 여백 있죠? 왼쪽 왼쪽 대가 손실 을 부담. 대가 손실 밑에다가 을 부담. 자, 그 다음에 이제 537조 가세요. 채무자 무슨 주의? 위험 부담 주의. 쌍무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는 위에다가 제3자 불이에요. 누가 불렀다? 제3자가 불렀죠. 그러면 왼쪽에다 뭐라고 쓰고 싶어요? 갑기 X 점점점 을기 X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조문이 오른쪽에서 밑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누가 불냈거나 매도인이 불냈거나 매수인이 불냈거나 제3자가 불렀을 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537조하고 38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갑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2단이다? 아닐 때는 뭐다?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을 쓴단 말이야. 지금 한 이야기를 우측에 표가 있죠. 표에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후발적 불능만 전체 박스 하세요. 자, 후발적 불능. 자, 첫 번째 박스 제목이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채무자 잘못 있다. 이때는 매도인 불이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가지고 이행 불능 546조 있죠. 손해배상 들어가지요. 그 546조에다가 비록 칸은 적지만 이거는 갑 뒤 동그라미 을 귀 X를 얘기하는 거야. 누군 잘못이 있다? 갑은 잘못 있어요. 근데 누구는 잘못 없죠. 자, 밑에 채무자 잘못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가 아니다? 자, 위험 부담돼 있죠. 조문 두 가지가 있어. 몇 조하고 몇 조? 자, 조문 이런 건 아니고, 자, 38조는 거꾸로예요. 갑 귀 X 을 기 동그라미야. 537조는 누구도 잘못이 없고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계속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그럼 이쪽부터 무슨 불이야 이게? 이게 매도인 불이고 이게 누구 불이고?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메모라는 것이 있죠? 네? 네. 거기다 메모에다가 이제 중앙에다가 아니 그저 주 있으면
예? 이 중앙정에다가 여기 세 사람 써.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그럼 매도인 불은 위에다가 뭐 쓰면 되고? 갑, 귀, 동그라미. 밑에다가는 을, 귀, 엑스. 매수인 불은 제3자 불은 그렇고 생각해 보란 말이야. 첫 번째 건 누가 불렀어? 이때 갑이 채무자야 채권자야? 그러니까 그건 채무 불이행이 쓰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그건 채불이 되겠지. 그러니까 밑에 채권자가 위한테 뭐야? 채무불이행 문제 삼아서 이행 불능 들어가서 법정 해지하고 원상 회복하고 무슨 배상? 쓸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조문이 있잖아. 조문이 생각 안 하면 위에 조문 보고 생각하면 되고 생각을 해야지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인 불이죠? 갑은 잘못 없네. 그 무슨 불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잖아. 그럼 대가 손실은 다 을이 부담하세요. 그 채권자 위험 부담. 맨 우측은 아무 잘못이 없어. 둘 다 갑은 돈 달라 할 수 없잖아. 대가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돼? 갑이. 갑 부담주의. 그래서 무슨 불능이라는 거? 후발적 불능을 얘기했어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요? 효력 있어 없어요? 채권 채무 관계 있겠네. 그래서 매도인이 중도금 안 주면 지체. 매수인이 만약에 매도인이 화재가 나면 그냥 불능. 근데 매수인이 불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3자 불을 쓰란 얘기야. 그 아까 적었지만 그걸 어디다가 몸에다 장착시키란 얘기야. 아까 그 뭐야? 지체. 여기에. 그럼 이게 뭐야? 다섯 글자. 그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위에 쌍무계약을 생각해. 쌍무계약에 항변권은 뭐하고 딱 붙이고 위험부담은.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매도인불이고 위험부담이 뭐야? 매수인불. 자, 지체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채무불능이지. 왜 무슨 계약하고? 합치되는 순간 아니 내게 될 거야. 합치가 되면 안 흔들려. 쌍무계약 항변권은 채무불능 중 뭐하고? 지체. 쌍무계약에 무슨 부담은? 채불리는 뭐야? 이게 아직 완전치가 않지. 이게 흔들리지만 이렇게 나중에 딱 정립되면 될 거야.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